중학교 체력평가 시간에 교사가 10명 이상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황주홍 당선자를 만나봅니다. 춘천문화예술재단이 일단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